내가 죽어도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이 변해요? 이런 세상에서는 변하지 않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뿐이죠. 세계는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음을 미리 체험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뭐 내일 죽는다 생각하고 혹은 뭐 한 달 뒤에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예, 어떤 걸로 바뀌냐? 우리는 비벌레적 존재를, 존재와 이별하고 본래적 존재로 우리가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본래적 존재로 돌아가면 시간은 이제 무한한 시간이 아니라 유한한 시간으로 다가오죠. 시간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한 달 뒤에 죽는다고 하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죽어도 없어져도 그냥 변함없이 존재하는 그런 무한한 세계로 세계일까요? 아니죠. 내가 사라지면, 왜? 이 세계는 본래적인 존재한테, 이 세계는 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죠? 나의 관심과 목적에 따라서만 의미 있는, 그죠? 예,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내가 없어지면 나를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없는 세계와 내가 있는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비본래적인 존재로서의 살지 말고 본래적인 존재로서, 비본래적인 삶을 살지 말고 본래적인 삶을 살라. 자, 어떻게? 내일 죽는다 생각하고. 예. 그러면 무한한 시간 속에 사는 것처럼 마냥 살지 말고, 자, 유한한 시간 속에 산다고 생각을 하고 절절하게, 그죠? 주체적으로, 창조적으로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하이데거의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직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 강연을 듣고도? 예. 자, 아직도 그린 말들을 묻어버리며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잊어야 할, 예, 그런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예, 바로 그런 귀중한 창조적 원천인 것이죠. 예. 자, 진정한 사랑은, 아니 진정한 행복은 아픔으로부터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철저히 아파할수록, 예, 사랑이, 아니 행복이 새살 돋듯이 이렇게 웜솟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네. 예, 그렇겠죠. 그렇다면 죽으세요. 미리 죽음을 체험하세요. 예. 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십시오. 네. 예. 자, 죽어야지 삽니다. 예.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2011년도에는 좀 꼭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그럼 그렇게 늘 살고 계신가요? 비판적이죠? 아유, 그렇진 않죠. 그럴 수 있겠어요. 뭐 저도 늘, 그죠, 태반을, 예? 이렇게 그 그냥 잡다한 호기심 쫓아서, 그죠,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고, 그죠, 흐리멍덩한 것들, 그죠, 예, 떠들면서 그러면서 살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그 자연스러움, 그 천연덕스러움에 내가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 철학을 한다고 해서 이 철학이 몸에 배지 않으면, 그죠, 그것이 이 삶으로, 예, 연결되는 건 아니죠. 네, 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프지 않은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좀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쭉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미가 없는 뭐, 건가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뭐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네. 그 큰일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이 제명을 누리는 거, 제 수명을 누리는 거,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제 자식은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네. 지당한 말씀이죠. 예. 네. 문제는, 그죠, 저렇게 비벌레적으로 살면,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사물이 있듯이 흐리멍덩하게 그냥 얕은 호기심 쫓아가면서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고 이렇게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나이 드신 분은 이 하이데가 얘기하는 이런 그 이 인생의 덧없음, 즉 죽음을 미리 깨달으시고 죽음을 미리 체험하시고 실존적 결단을 내리신 거죠. 자신도 모르게. 네. 그리고 뭐 호기심, 얕은 호기심 이런 것 쫓지 않고, 그리고 이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사시는 거죠. 네. 네, 그런 삶 함부로 가질 수 없죠.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죠. 어쩌면. 네, 알겠습니다. 정말 난해하다고만 알고 있던 하이데거를 좀 쉽게 저에게 와닿게 설명해 주셨어요. 김광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진정한 행복은 아픔으로부터 찾아온다. 그러니 철저히 아파할수록 사랑과 행복이 새살 돋듯이 움솟을 것이다 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 혹시 죽을 것처럼 아픈 경험을 하고 계시더라도 그 시련에 당당히 맞서셨으면 좋겠습니다. TV특강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